최근 퇴사하는 공무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낮은 보수, 악성 민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젊은 세대가 공직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형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사 이슈를 여러분 입장에서 소화해드리고 발라드리는 시발남, 시사를 발라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공무원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무원분들을 만날 기회가 꽤 많아졌어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기회들도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특별히 현직 공무원분들이.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전 영상에서 공무원 업무 강도에 대해서 말 잘못했다가 서운함을 토로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제안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사 이슈는요,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2,000명 승진 뉴스입니다. 썸네일 보자마자 눈치챘겠지만 일단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요. 승진은 문제의 본질을 한참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문제가 많은 솔루션이라는 것들을 일반 기업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까지 끝났어. 그래서 직급도 없애고 막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70년 전에 드러커 형님이 승진으로 하는 동기부여는 결국 적극적 비몰입으로 간다고 예측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죠. 기업의 HR 제도가 공무원 제도와 다른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 사람의 동기부여와 평가 보상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뉴스를 요약하면요,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의 핵심을 몇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무직 직급 상향 조정,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을 그냥 승진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초과 근무 상한 및 조건 조정으로 수당 지급을 개선하겠다, 혹시 더 일하면 돈 더 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지자체별로 실명을 가리는 등 일부 업무에 대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케이스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뭐 일단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 뉴스에 정말 많은 현직 공무원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의견을 막 달았어. 내가 보기 이게 진짜 리얼 스토리거든. 가장 최상단의 공감을 얻은 댓글이 이거예요. 기업 문화를 바꾸고 월급을 바꾸라니까? 이상한 걸 바꾸네. 크크크크. 2,200명의 좋아요를 누르고 답글도 95개가 달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승진하면 뭐 하는 일이 달라지냐? 크크크. 아니, 승진한다고 바뀔 게 뭐가 있겠어. 그게 바뀌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명하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댓글을 기초로 하나씩 분석해야 될 포인트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댓글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기업 문화라 그랬어요. 기업 문화가 대체 뭘까요? 물론 공무원이라는 조직 자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조직의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다들 문화 그러면 뭐 놀러 다니고 부드러운 분위기,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유연한 분위기 뭐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조직에서의 문화는 정해져 있어요. 일하는 방식과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달린 반응이 좋은 댓글들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일하는 방식과 구조가 언제나 최상단에 있습니다. MG 공무원인데요, 승진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악성 민원에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대책만 마련해 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고요. 이분은 아주 일목요연의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셨어. 1. 일은 힘들고 2. 돈은 박봉해 3. 악성 민원은 덤. 결론, 청년들이 현명하다. 사실 다 일에 대한 얘기죠. 자, 엄청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악성 민원입니다. 저도 악성 민원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야,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어. 마치 뭐랄까, 본인이 막 어디서 막 짜증이 난 거를 여기 와서 막 풀어온 그런 느낌이랄까. 아니 뭐 필수 서류 같은 거, 뭐 신분증이었나 이런 거 달라는데 그거를 내가 왜 줘야 되냐고 막 소리소리를 지르시더라고. 하, 그러면 참 저게 정상인가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성 민원을 대응하는 공무원은 악성 민원이 문제임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악성 민원은 대체 누구 책임이죠? 이 악성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악성 민원 자체가 문제인가요? 악성 민원을 발생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인가요? 현장에서 이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는 책임자분들은 대체 뭘 하셔야 할까요? 자, 일반 기업이라면 이런 상황 그냥 두고 보고 있는 책임자라면 그 책임자부터 조치하는 게 살아있는 인사제도라고 할 겁니다. 책임자는요, 실무를 하는 게 아니죠. 구조를 바꾸고 방식과 순서와 기준을 바꿔주는 게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분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악성 민원 이슈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고 쌓이다 못해 이제 폭발하는 시점이 된 걸 거예요. 또 어떤 계층은 특정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리더십의 위치는 그런 관점을 요구받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이런 대댓글이 있을까요? 민원에 대해서 모르는 건 6급 이상 팀장에 바로 연결하도록 해야 함. 팀장이 더 몰라요? 크크!
그냥 9급 신규가 나와요. 일하는 방식과 기준이 뭔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은요, 세상이 변하는 속도와 공무원 조직이 일하는 방식의 속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악성 민원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체계, 적어도 줄일 수 있는 체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시도해보는 게 책임자들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마인드면서 우선순위 과제가 아닐까요? 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은행의 업무 개선 프로세스를 보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은행 역시 보수적이에요. 변화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전산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면서 많은 부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민원 대응 자체가 워낙 하이라이트가 되고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는 해결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해외의 사례를 볼 수도 있고 이미 CS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절차나 시스템들을 벤치마킹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또 꼭 이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악성 민원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민원을 악성이라고 그러고 모든 민원은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모든 민원이 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응 방안을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진실된 개선 과정이 있었다면 저는 뭐가 돼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았더라도 저런 이슈가 끊임없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과정을 발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은 다 다르다고 누군가는 항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석해 본 적이 있냐고 저는 되묻고 싶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대기업의 CS 부서, 스타트업들의 고객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AI를 만들 수는 없나요? 아니 우리나라 IT 강국이라며 4차 산업혁명 육성 그런 거 한다며 아 이런 말만 하지 말고 공무원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자고요. 비즈니스에서는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고도 못하면서 뭘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준대. 기업 문화의 두 번째는 의사소통인데요. 사실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고 사람마다 개념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영상에서 문제의 근본이라고 생각되는 이슈를 평가로 꼽고 싶습니다. 많은 MZ세대 청년들이 체계가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대기업을 선호하죠. 그런데 대기업이 과연 체계적일까요? 아니면 공무원이 체계적일까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회사 체계적이에요 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은 어떻죠? 자, 이 댓글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번 기본급 인상, 2번 체계적 업무 분장 확립, 3번 인사의 동시 인수인계 실시토록 내부기치 확립, 4번 급수 폐지하고 직급만 유지하여 후임급수에서 업무 몰아주기 방지. 자, 이 댓글을 보면 이분은 현직 공무원인 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민도 했고 나름 실제적인 어떤 제안까지 하고 있잖아요. 대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승진해야 되느냐, 요 주제를 빼먹고 승진을 시키겠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계적이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 체계를 직접 만들었을 때만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결국 체계를 잡는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인데, 자 업무도 잘 안 잡혔는데 하면 평가는 어떨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얻던 댓글 한번 읽어보죠. 진짜 일 잘하는 공무원이 진급된다고? 아니다! 이 탁사행정 그 시절 들어갔던 공무원들이 자기들한테 싸바싸바 잘하고 딸랑거리던 사람 시켜주거든. 다들 기본급 인상을 얘기하자면요, 인상해도 아마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물론 급여가 오르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급여 현실화는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거가 해결돼도 또 문제될 거는 이 평가 체계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공정성 아닌가요?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많이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이게 답답한 거죠. 자, 일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따라할 내용도 있고 리더십의 의지와 노력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모든 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점진적인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평가는 얘기가 달라요. 어떤 안을 내도 반발이 생깁니다. 반발이 생기는 순간 그 체계는 무시당해요. 그 체계가 무시당하면 평가 자체의 공정성의 의문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미 벌써 많은 노력을 해봤고 어쩌고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지, 제발 전문가로 가는 사람도 엄청 모아다놓고 이상한 용역 주지 마시고요, 내부에서 답을 찾는 시도부터 좀 하시면 좋겠어요. 대체 전문가의 정의가 뭐죠? 공부 많이 하면 전문가인가요? 실제 인사 업무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전문가의 이론까지, 그 이론이 맞다는 걸 어디서 증명할 건데요? 현실에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부터 들으셔야 돼요. 그들의 의견을 토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성 있게 공무원 들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지. 자, 지금 공무원 평가를 어떻게 하나 제가 찾아봤어요. 평가사 양식을 21년도에 발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뀐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내용을 보니까 뻔해요. 평가사를 봅시다. 성과 목표
목표, 달성도 평가라고 해서 세 가지의 목표가 있네요. 성과 평가제도 정착 지원이래. 그 지표명이 있는데 성과 평가 절차 준수 정도래. 성과가 뭔지 규정 안 해놓고 그거를 준수했는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과 관리 필요성의 인식도래. 예시긴 하지만 목표점이 60점이래. 아니 인식도면 100%이지 왜 이거를 목표점이 따로 있나요? 첫 번째 내용만 봐도 이거 진짜 답답하게 진짜 짝이 오는 몫을 노리시는데 두 번째 내용은 더 답답해요. 직무수행 자질 능력 평가인데 평가 요소를 몇 가지로 규정하나 봐요.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자원조직관리, 협업 의사소통. 근데 평가 등급이 세부 내용은 없고 1, 2, 3, 4, 5로 주관적으로 매겨요. 이런 식으로 평가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딸랑딸랑 하는 사람이 승진한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대체 누가 성과를 내는 사람이죠? 누가 승진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도 그 조건이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냥 2,000명 승진한다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누가 이런 댓글 달았어요.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직업공무원이라고. 아, 그 말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공무원의 전문성을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규정하고 현실적인 역량을 분석해야 됩니다. 아니 일반 기업들은 미쳤다고 수년에 한 번씩 평가 시스템 뜯어고치겠어요. 결국 그게 기업의 경쟁력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공무원 조직의 역량 평가와 보상 제도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개선해 나갈지 이제는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뭐라도 발표해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공청회를 하건 F자회를 하건 이건 프로젝트로 발족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공공 일자리니 뭐니 해가지고 공무원 인구수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아니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 깔아먹은 게 계속 가면 이거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업무의 페인 포인트를 진정성 있게 연구할 프로젝트 팀을 발족하고 공식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평가와 보상 재설 개안을 발표하되 성과를 기반으로 승진 제도를 변경해 주세요. 세 번째로 이제는 제발 이 공공 영역에서도 생산성 개선, 생산성 혁신을 위한 시스템과 도구를 개발하고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구를 바꾸면요 시간이 엄청 많이 바뀌어요. 시스템을 바꾸잖아요. 민원 줄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이 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지 않겠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시기도 하고 실제 많은 구독자 공무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슈를 시발람의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부디 면제방 이형의 작은 울림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근무 환경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멋진 커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형이었습니다.